조진웅이 독전서, 고김주혁 약쟁이 연기 몰입해 따라했다가 벌어진 일. 영화 독전.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고김주혁의 인생 연기를 볼 수 있다는 평이 수두룩 빽빽한 영화 독전. 배우 김주혁은 독전에서 중국 마약 시장의 거물 진하림 캐릭터로 분해 첫 등장부터 선 굵은 연기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 하얀색 속옷 위에 화려한 나이트 가운만 걸친 채 별다른 감정 없이 사람의 머리를 도구로 내려치는 진하림의 모습은 굉장히 기괴해 순식간에 관객들을 스크린으로 빨아들인다. 그중 좌중을 압도한 장면은 정말 마약이라도 한 듯 광기 어린 눈빛으로 락과 함께 마약 조직원인 행세를 하고 있는 형사 원호를 떠보는 듯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영화 독전. 광기 어린 눈으로 락에게 마약을 건네받은 진하림은 그 자리에서 코로 마약을 흡입한 뒤 순식간에 환희에 젖었다. 고김주혁이 연기한 하림은 그야말로 약쟁이였다. 이번엔 원호가 하림 같은 약쟁이로 분할 차례. 스토리상 이번엔 마약 조직원을 속이기 위해 원호가 하림이가 돼야 했기 때문이다. 영화 독전. 극 중에서 원호 또한 약쟁이 같은 하림의 모습을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코로 마약을 들이켰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마약 흡입신. 해당 장면에는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형사 원호 역의 조진웅이 연기에 몰입한 나머지 코로 소금을 들이마셨다는 에피소드다. 영화 독전. 해당 촬영 당시 현장에서는 코담배 대신 소금이 준비됐었다. 대본상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이 없어 코담배보다 더 비슷해 보이는 소금이 준비됐고 조진웅은 이를 알지 못해 아무런 의심 없이 소금을 흡입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소금을 들이켠 결과는 참담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통증을 동반했던 것. 영화 독전. 결국 촬영은 잠깐 중단됐다. 이에 스태프들이 코담배를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조진웅은 정말 약을 빤 것처럼 빨갛게 되는 모습에 코담배를 거부하고 되레 소금을 더 달라고 했다. 리얼한 연기를 위해 본인을 희생한 셈이다. 그의 이러한 노고 덕에 명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해당 장면에 대해 조진웅은 이혜영 감독이 그걸 흡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해하면서도 어떤 배우가 거기서 그만하겠다고 말하겠는가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한편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는 영화 독전은 개봉 5일 만에 138만 759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